저는 대리석으로 만든 기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브랜드와 3년을 함께했지만 이런 기타는 처음 봅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토 씨와 함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네, 젠틀한 남자. 저희가 이 젠틀함을 4시간 연속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아, 뭐랄까? 좀 젠틀하네요. 예, 젠틀해지네요, 기분이. 네. 되게 신문물을 기타로서도 접하고 연주로서도 접하고 장르로도 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구경꾼 같은 느낌으로 좀 리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누가 이제 와서 Daddy, Brother and Lover and Little Boy를 친다 그러면 중중자중이라 그러잖아요. 중중자중. 젠틀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르가 중중자중인 거야. 그거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장르 이름 만들었으면 중중자중이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저 중중자중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젠트지 뭐. 중중자중.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들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진 장르 이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젠트의 지금 그 밑에 그 중중자중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잖아요. 네. 뭐 트루 템퍼먼트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장력을 늘리기 위한 그런 팸프렛의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기타 자체가 잘 만들어지면은 또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스카베슨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여기서도 뭐 팸프렛을 뭐 적용을 시키고 뭐 트루 템퍼먼트를 하고 이러면 더 좋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꼭 반드시 그게 있어야지 좋은 기타인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오늘 되게 라인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팸프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루 템퍼먼트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잘 만든 옵션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없는, 네, 여기 이렇게 딱 파여 있는 막 이런 느낌의. 그래서 보면은 스카베슨에서도 이제 뭐 커스텀 오더를 하면은 당연히 뭐 7연 8연의 팸프레팅이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폴란드에 직접 전화 주문을 하셔서 저는 팸프렛으로 한 7년쯤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기타를 넥스로로 갖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15개월 후에 기타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도 만토 씨가 새로 6현을 주문해 놓은 게 아, 나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8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9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네. 언제 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요새는 또 뭐 어떤 선적이나 이런 게 코로나 시국이라 늘 뭔가 달라져, 시시각각 달라져가지고 뭐 9개월이 아니고 10개월, 11개월 이거 뭐 계속 태평양에 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랩터 6 넥스로 남 스페셜 모델인데, 자 일단 앞부분도 앞부분인데 뒤에부터 한번 볼게요. 뒤에 보고 야 이거 진짜 정말 큰맘 먹고 하나 했구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인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기 중간에 하나씩이 더 있습니다. 보강목이 그렇죠. 우리 펜 그 사인펜 자국이 하나씩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개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십일 피스. 그래서 지독하게도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걸 확실히 좀 아실 수가 있는 게, 여기 보면 이 까만 줄이 좀 넓어져 있잖아요. 네. 요게 한 피스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11피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네,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파놨죠. 뭐에 쓰는 거 아니야? 뭐 연장같이 뭘, 뭐. 이거 병 따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갈고리인데 병도 따도 될 것 같고 그 어디 이렇게 걸어놓고 올라가도 될 것 같고 그 예전에 이런 비슷한 느낌의 헤드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게 파커가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있었죠. 밖으로 나왔죠. 근데 파커는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좀 생긴 게 젠틀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야,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디자인적으로는 좀 특수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11피스에 사용된 게 메이플 웬지 부빈과 월넛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 첫 남쇼 출품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스펙을 선별을 하겠다고 뭐를 썼냐면은 엔슬렉스의 기타리스트
댄 스피츠라는 네,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증정한 퀼티드 메이플 블록을 사용을 했대요.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댄 스피츠가 스카베싱 기타를 좋아해서 회사와 되게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커스텀 기타를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자기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퀼티드 메이플 블록을 브랜드에다 선물로 줬고 그 브랜드에서 그걸로 이제 이걸. 감사의 표시로 남쇼용 기타를 만들었다는 뭐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자기 쓰려고 쟁여놨다가 남쇼용으로 이렇게 증정한 네, 증정한 그런 그게 어디에 지금 메이플이 사용되어 있는 건지 여기 탑이요. 아 탑이 와. 지금 메이플. 네. 아 그렇군요. 와. 아 그러네요. 탑이 퀼티드 저 정도로 이만한 걸 갖고 계셨군요. 아 네. 그렇군요. 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였습니다. 이게 퀼티드 메이플 탑 얘기가 있는데. 200년이 넘은 목재래요, 저게. 퀼티드 메이플 탑이. 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년 된 나무의 블럭이 아니고 가공한 지 20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 숙성회인데 막 1년씩 숙성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초장기 숙성회.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목재의 안정화를 위해서 뭐 15개월 정도 놓는 건 일도 아닌 가공한 지 200년이 넘는 걸 사용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이 더 느린 거. 네, 더 느린 거. 네. 대를 거쳐서 느린 거. 네. 200년 된 기타. 네가 해. 알았어요. 나도 못하다. 네가 해. 그렇게 해서 몇 대를 거쳤는지 네. 알 수 없는 네. 정말 화끈한 네, 플레임 퀼티드 메이플 블럭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따란. 랩터 6 넥스로 남 스페셜입니다. 네, 할인가 20% 적용을 한 가격인데도 579만 원이고요. 싸네. 네, 싸. 뭐 200년 생긴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폴란드. 전장은 97.5cm, 무게는 3.21kg, 두께는 36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퀼티드 메이플 탑. 뭐 이게 가장 충격적인 네, 무늬와 목재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진짜 충격적으로 멋있습니다. 진짜. 네. 바디에는 수원 페이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짜잔. 수원 페이시는 뒤쪽에는 이제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목재의 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것도 나오는데 결을 맞추려고 노력했네요. 네. 스루를 이제 끝까지 보낸 다음에 양쪽에다 애쉬 날개를 붙인 거죠. 네. 그 스루의 그 11피스는 메이플, 웬지, 부빈과 월럿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힙샷 그립 락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블랙 타스크 너트,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반 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 혼합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스테인리스 프렛 사용이 되어 있고요. 요건 픽업이 베어너클입니다. 베어너클이죠. 베어너클 저거넛. 저거넛. 네,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월드 도미네이션 모드라고 해서 요게 이제 피에조 같은 사운드를 더 극대화 시켜주는 네, 그런 모드라고 하는데 요건 이따 저희가 사운드 모드를 해,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샷 픽스트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를 모니터 해볼 건데 여기서 되게 아까 얘기했었던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이 월드 도미네이션 모드라는 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월드 도미네이션 모드란 스커베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드인데요. 피에조 픽업인가요? 피에조 픽업은 아니고 회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앰프 아, 같은. 아 그렇군요. 회로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게 월드 도미네이션 모드인데 여기가 1단으로 가 있으면 일반 험버커, 그다음에 2단은 코일 스플릿, 싱글톤. 다음에 마지막 단이 이제 스커베슨이 만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모드. 이제 그 스플릿까지 하면은 톤의 개수가 상당히 많게 되겠네요. 그러네요. 총 9개의 네. 톤을 그러면 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아까 저희가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니까 실제로는 피에조 픽업의 그런 느낌과 싱글 코일 픽업의 약간 중간 정도 예, 느낌인 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어쿠스틱 모드라고 여기서 명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운드 모니터 할 때 1, 2, 3단으로 가지 말고 1단에서 세 개 다 듣고 2단에서 세 개 다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패시브죠. 그럼 배터리가 네. 들어가거나 그러지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코드톤과 라인까지 하나씩 네. 다 해볼게요. 네. 자, 지금 팬더 크린의 1단 1단에다 기본 모드 네, 기본 모드 네. 험버커 모드입니다. 똘똘하다. 딸 똘똘하네. 싱글 코일 모드. 스플릿. 예. 확 빠지네. 어쿠스틱 모드. 네. 오. 오. 오, 톤 가변성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피에조 같은 느낌이 아니고 네. 그
싱글보단 좀더 두툼해지면서 하이데역이 약간 피에조처럼 되는 네. 약간 그 두 개의 매력이 공존하고 있는 사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기가 막히게 했네요. 야. 톤 가변성이 상당합니다. 자 그럼 2단에서 또 세 개 다 돌려볼게요. 쌍홈버커 여기서 이제 스플릿 싱싱이 오 이게 좋다. 오 좋습니다. 이번 어쿠스틱 모드 이거 기대돼. 아 되게 독특해. 오히려 쨍알쨍알한 걸 원하면 스플릿 모드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네. 이 어쿠스틱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단 좀 더 깊이 있으면서 하이데역의 약간의 피해준 느낌. 어쿠스틱 기타가 그 로즈우드 어쿠스틱 기타 말고 오베이션 같은 거 있죠. 아, 네. 약간 그런 플라스틱으로 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쿠스틱 그 소리 나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자, 3단 가서 또 세 개 다 돌려볼게요. 오우, 여기 험버커. 싱글. 네. 싱글. 어쿠스틱. 아니 이게 오히려 싱글이 너무 잘 빠지니까 얘가 어쿠스틱 같아. 이게 어쿠스틱 모드 아니야? 네. 그다음. 근데 확실히 들어보면 이게 어쿠스틱 모드고. 네. 자 마샬로 복습해 볼까요? 라인도 조금씩 들려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라인이 참 어쿠스틱 모드. 라인이 참 독특하십니다. 아 좋다 좋아요. 이거. 좋아요. 자, 2단. 신기한 소리네요. 네. 쌍엄인가요? 이게 쌍엄. 네. 야. 스플릿, 쌍싱, 싱싱이. 어쿠스틱 아니야? 헷갈려. 네, 이번에는 월드 도미네이션 모드. 참신한 소리. 자, 3단 가볼게요. 진하다, 진해 진짜. 네. 우와. 싱글. 어쿠스틱 모드 들어볼게요. 네. 네, 확실히 피에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게 따뜻해지면서 위쪽에 조금 살짝 추가되는 느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바로 팬더에서 톤 메이킹으로 하나씩 빌드업 해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 어쿠스틱 모드 같은 거 좀 써가지고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특이해. 굉장히 특이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코러스 빼고 네 여기서 이제 한 싱글로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어우 좋다 이거 좋다. 이야 좋네요. 벨톤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느낌. 자 이번에는 오버드라이브 한번. 험버커? 험버커요. 험버커, 네. 계속 우와.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이번에는 바로 디스토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 와, 이거 소리 진짜 좋다. 우리 옛날에 막 그 막 잭슨 막 700만 원짜리 거 막 이랬을 때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거 막 정말 이 메탈 쪽으로 만들어진 완전 하이엔드급의 그런 악기에서 나는 그런 소리가 지금 리프톤에서 그냥 나오고 빡빡 나오네요. 진짜
좋다. 소리가 엄청 디테일하고 되게 델리케이트한 느낌의 네. 메탈 톤이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자, 이번 바로 마샬 그냥 날개인. 야, 이 사람 참 무슨 약간 논문 쓰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신기하네요.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네, 기타. 사운드 되게 좋습니다. 좋고 다채롭고 약간 신기하면서 신선하고 그런데 펀더멘탈은 굉장히 훌륭하고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확실히 좀 뭐랄까 남쇼 출품하려고 정말 있는 길 없는 길을 다 끌어모았고 이제 이를 갈고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제가 스커베슨한테 선물한 제 자작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훈훈해. 야, 여기 기타리스트들은 자기가 쟁여놨던 200년 된 나무를 주지 않나, 곡을 써서 주지 않나, 거기서는 우리 패밀리가 됩시다 막 이러고 막 끌어가지 않나. 훈훈하네요 스커베슨. 어떤 곡인가요? 곡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네. 젠트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곡이고 네. 메탈코어 210 템포의 메탈코어 곡입니다. 210 템포. 야, 왜 그런 뜻을 선물 한번 맛 좀 봐라라는 느낌을 네. 주셨네요. 제목은 뭔가요? 탄젠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 탄젠트 그룹. 제목도 되게 뭔가 중중자중 그룹. 딱 젠트 같은 느낌이. 네. 탄젠트 삼각함수. 삼각함수 타령 이런 타령. 느낌으로 봐야 되나? 알겠습니다. 탄젠트 그룹. 네, 그럼 혹시 뭐 사인 그룹, 코사인 그룹은 또 있나요? 예정은 해보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네. 네, 제가. 탄젠트 그룹 듣고 오겠습니다. 뿅. 라는 게 되게 들으면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목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 곡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그루비하다는 느낌도 있고 탄젠트라는 이게 원래 스커베슨 데모 때 쓰인 곡인데 네. 다른 스커베슨이긴 한데 그 스커베슨에는 인레이가 좀 특이한 탄젠트 인레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따와서 그 기타를 위한 곡이라고 해서 탄젠트 그룹이라고 해서 그렇게 착안하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야 이런 제목을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그 젠트라는 장르를 보여준 되게 센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탄젠트 그룹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느낌이. 근데 그런 또 출처가 있었군요. 네, 아주 멋진 곡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곡을 참 만드는 것도 정말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은 계산이 필요한 되게 오랫동안 설계를 해야 되는 되게 고난이도의 작업일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곡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이제 정식 발매하는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많이 두는 편이고, 데모곡으로 쓰는 곡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루 그래서 이틀 막 만에. 게임 음악 같은 거 빨리빨리 하시고 그러시나 그렇죠. 보다. 납품 또 하려면 또 업체가 돼야 예. 되니까. 근데 대단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거 사운드까지 다잘 들어봤는데, 마토 씨 마지막 시간에 제가 보내드리기 전에, 최근에 앨범이 하나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앨범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싱글 브로큰 마인드라는 곡이고요. 작년 11월 말쯤에 발매가 됐었습니다. 이거 따끈따끈하네요. 두 달도 안 됐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르인 젠트 프로그레시브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좀 브로큰 마인드라는 제목에 맞게 슬픈 감정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브로큰 마인드. 이거는 그러면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애플 곡이죠? 뮤직, 스포티파이, 멜론, 지니, 벅스에서 다 찾아드릴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브로큰. 제가 그 이제 우리 마터 씨그 게스트에 대한 어떤 공부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 개인 채널을 찾아갔는데, 그 가장 최근에 영상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브로큰 마인드. 그 자작곡 영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곡 길이가 6분. 네, 6분 맞습니다. 정도 되고, 그리고 앞부분에 되게 그런 그 공간계 사운드가 많이 들어간, 되게 멋진, 네, 그런 사운드에서 갑자기 중간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다 시작을 하는데, 중중좌중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이구나. 이 장난 아닌 게스트가 오는구나. 제가 브로큰 마인드를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 그리고 그 채널도 뭐 얘기 나온 김에 정마토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기타 뭐 리뷰도 하시고 자작곡도 올리고 커버 영상도 올리는 그런 젠트 팬들에게는 정말 뭔가 되게 낙원 같은 그런 느낌의, 예, 그 매니악한 채널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토님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놀러 오세요. 네, 그리고 젠트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즐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뭔가요? 막 움직이는데? 어떤 거, 뭐,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요건 이제 스커베슨 자체에서 제작한 스트링 댐퍼입니다. 댐퍼를 따로 끼우지 않고 여기 여기 제작한, 붙어서 나오는군요. 붙어서 나와요. 그거 그래서 저도 빼도 아까, 되고? 예. 네, 이렇게 미시면은 바로 뗄 빼는 거야? 수도 있고, 오! 다시 밀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거 보고 뭐 0프렛이 있는 건가 했는데 근데 댐퍼가 안 보이네. 있더라고요. 자체 제작 댐퍼로군요. 네, 요렇게 진짜 그 스카베슨의 기술력과 어떤 그 남쇼에 출품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가득 담겨있는 기타 넥스루 남 스페셜 모델, 오늘 같이 마토시의 멋진 연주와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그 폭발물을 또 넘어서는 문화재. 뭐라 그래야 될까? 문화재 같은 폭발물 그런 것들이 또 있을 때 마토시와 또 함께 이런 재미있는 연주와 함께 리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멋진 기회와 함께 꼭 돌아와 주시고요. 네, 4시간 연속으로 리뷰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도미네이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도미네이터. 여러분, 스커베슨입니다. 네. 네, 저는 200년이 넘은 그 나무를 사용을 했다는데 좀 충격을 받아서 숙성 기타 끝판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숙성하는 거 맞죠? 네, 숙성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그 기타의 숙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스컬베스는, 네, 앞으로 그 목재 사용의 문화를 또 많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점수 드릴게요. 자, 몇대몇대 몇? 10, 19.5. 점수 엄청나게 나왔네요. 엄청나요, 갑자기 폭주. 저는 이건 약간 좀 감동이 있는 기타였어요. 그냥 단순히 외관과 스펙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운드와 그런 조작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넘사벽의 그런 느낌이 날 만큼 정말로 잘 만든 하이엔드 기타. 네, 스컬베슨의 저력을 볼수 있는 그런 기타 잘 봤고요. 오늘 또이 멋진 기타들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준, 정마토 기타리스트 정마토 씨의 연주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다시 뵐 것을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마무리해 주시죠. 끝으로 해주시죠. 오늘도 내일도 젠틀한 남자 정마토였습니다. 좋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